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총재님, 미주개발은행 48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2015년 미주개발은행 및 미주투자공사 연차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행사는 10년 만에 미주가 아닌 국가에서 개최되는 미주개발은행의 첫 행사이면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중남미 행사입니다.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한 지 10년째 되는 해에 한국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부산에서 이번 행사를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사 준비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한국과 중남미 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공동 번영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과 중남미는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난 100여 년에 걸쳐 특별한 인연을 쌓아왔습니다. 1900년대 초 한국인 천여 명이 멕시코로 농업 이민을 떠나면서 첫 인연을 맺은 이후 한국 전쟁 파병과 구호품 원조로 더욱 돈독해졌고 반세기가 넘게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의 든든한 우방이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의 케이팝과 영화, 그림 등이 중남미인들과 마음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에서도 콜롬비아, 과테말라의 감미로운 커피와 아마존과 이과수, 갈라파고스, 카리브해에 매료되어 많은 사람들이 중남미에 언젠가 가보고 싶어 합니다. 이번 중남미 영화제에서 소개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오래전부터 많은 한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브라질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어린 소년 제제는 선생님이 배고픔을 견디라며 건네준 돈으로 더 가난한 친구와 빵을 나눠 먹고 엄마에게 슬플 때는 서로 껴안으면 심장이 다시 따뜻해진다는 말을 합니다. 한국과 중남미 국가 그리고 미주개발은행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만나고 우정을 키워가면서 미래 100년을 함께할 진실된 아미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바람을 등지고 순항하는 배도 방향과 항로를 정하지 못하면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한다는 브라질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과 중남미가 함께 나아가야 할 항로로 세 가지 파트너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협력 다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의 파트너십입니다. 풍부한 에너지와 광물 자원을 가진 중남미와 세계적인 IT와 제조업 역량을 갖춘 한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최상의 협력 파트너입니다. 기존의 광물, 유전 등 1차 산업의 단순 교역을 넘어서 이제는 인프라, 전력, 에너지, ICT, 농업,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 분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온라인과 ICT 기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서비스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 교류를 비롯해서 보건의료, 교통, 방산, 치안 등 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서 교류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고 한국과 중남미 모두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물건, 자본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공동시장 구축의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2004년 한국이 최초로 체결한 FTA 대상국은 칠레였습니다. 한국은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3위 수준까지 FTA 경제 영토를 확장해 왔으며 페루, 콜롬비아와도 FTA를 체결해서 중남미 국가들과 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과 중남미의 교역액은 3배로 확대되었고 직접 투자도 6배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은 콜롬비아와의 FTA를 조속히 발효시키고 메르코수르, 태평양 동맹 등 중남미 경제 블록과 통상과 투자의 길을 더욱 확대해 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두 지역 간의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도록 이동의 장애 요소들을 허물고 이중 과세 방지 협정, 사회보장 협정 등을 통해서 휴먼 네트워킹 확산의 기반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람과 물건, 자본이 국경 없이 왕래하는 공동 시장을 만들어서 중남미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고 한국을 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 번영을 위한 지식과 경험 공유의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브라질, 도미니카 공화국 등 많은 국가들이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을 토대로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창의와 혁신을 통한 역동적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규제개혁과 스마트 산업혁명 등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개발 경험이 필요한 국가들이나 중진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국가들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갈 것입니다.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공동 번영으로 가는 지름길을 공유하고 미래의 성장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다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중남미는 인구 6억 명, 총 GDP 6조 불 규모를 가진 젊음과 열정의 대륙입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경제 성장과 민주화, 지역 통합을 촉진하며 튼튼한 발전의 토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 50%에 육박했던 빈곤율도 최근 20%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남미가 경제 발전을 이루기까지 미주 개발은행의 기여가 컸으며 제가 제안한 세 가지 항로를 실행하는데도 미주 개발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주 개발은행의 다양하고 긍정적인 역할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한국은 2005년 미주개발은행 가입 이래 중남미 지역의 빈곤 감축과 발전을 위해 3억 4천만 불의 금융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번 부산총회를 계기로 중남미 지역의 인프라 사업 개발을 위해 미주개발은행에 1억 불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향후 5년간 10억 불 규모의 양자 금융도 중남미 국가들에게 지원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모리노 총재님께서는 2000년대 중남미 발전을 라틴 아메리카 데케이드로 부르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힘을 합친다면 앞으로 라틴 아메리카 센츄리가 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꿈을 함께 공유하고 공동의 노력을 펼쳐간다면 꿈이 아닌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총회 기간 동안 편안히 지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미카사 에스 수카사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